네, 안녕하세요. 취미대 템의 송지아입니다. 먼저 소개드릴 이템은요. 짠! 디마지오 스트랩이에요. 스티브 바이 시그네처입니다. 이게 클립락 시리즈로 나왔는데 이 시리즈는요. 강화 플라스틱 스트랩을 사용해서 공연이나 합주에서 좀 더 편하고 빠르게 기타를 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얘는 강화 플라스틱이라서 70kg 무게에도 버틸 수 있는 내구성으로 제작이 되었고요. 이기 맘스테인이나 아니면 뭐 조세트루야니, 뭐 조페트루치 되게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. 그리고 특히나 스티브 바이가 이 디마지오 스트랩을 무려 20년 이상을 사용을 했는데, 그래서 이거는 스티브 바이 시그네처로 나온 스트랩이에요. 이 문양 자체가 뭐 검은색 바탕에 지금 금색 바로크 소용돌이 잎 패턴으로 지금 쭉 되어 있잖아요. 스티브 바이가 이런 문양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고 같이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. 길이는 보통 길이에요. 110cm에서 116cm 길이로, 너비는 한 5cm 정도로 되게 안정적이게 일반적으로 나왔고요. 그래서 이게 스티브 바이 시그네처다 보니까 스티브 바이의 기타 하면 또 아이바네즈가 생각나잖아요. 아이바네즈 PIA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혹시나 아이바네즈 PIA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 스트랩을 매면 진짜 찰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우선은 이 부분을 스트랩 엔드랑 고정을 시키고, 여기 안에 있는 이 버클, 네, 버클과 이 버클을 연결을 해서, 이 버클은 떼어내지 않고 그냥 스트랩을 이 플라스틱으로만 이용해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한 탈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. 탈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와우, 짠. 여기 보면 구성품이 스트랩 엔드핀, 네, 박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근데 이런 거 박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 스트랩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착해 놓으시고 안 빼시면 되니까. 그리고 굉장히 튼튼하게 나사못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박으시면 되게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얘를 연결을 해서, 그럼 기타 이렇게 나와 있겠죠? 그러면 여기에 얘를 이렇게. 오, 진짜 강화 플라스틱 느낌이 진짜 잘 나요. 그리고 한 번에 그냥 딱 뺄 수 있으니까, 네, 한 손으로도 스트랩을, 네, 꼈다 붙였다 할 수가 있는 거죠. 되게 이거는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 제품 처음 나왔을 때도 와 진짜 신박하다 생각을 했는데, 네, 스티브 바이도 애용을 한다니까 되게 좋네요. 오, 이것도 굉장히 튼튼하게 다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튼튼해 보이고 안정성도 되게 좋아 보이고, 재질 자체도 되게 부드럽게, 부드러우면서도 진짜 생각보다 두께감이 굉장히 두껍게 그렇게 나왔어요. 와, 검은색의 금장 이런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고, 좀 더 화사하게 하실 분들은 화이트의 금장 모양도 있으니까 이것도 되게 예쁘게 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가격대는 52,000원인데 기분 좋은 가격 41,000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네요. 디마지오 스트랩 스티브 바이 클립 락 시리즈,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